일량을 농사꾼들을 알거든요. 근데 그걸 알고도 덤빈다는 그게 한농대에서 배운 정신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춘천에서 감자밭을 운영하고 있는 최동력입니다. 지금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실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담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공간에 대한 거를 생각하게 돼서 지금 춘천에 감자밭이라는 지금 카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복합 공간이고요. 지금 규모로는 1,500평 정도에서 지금 꽃밭이 있고 그리고 매장은 한 30평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직원분들은 한 130명 정도 있고 매출은 한 25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감자빵은 저희가 감자로 된 메뉴로 베이커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강원도 감자가 전국에서 유명하다 하는데 강원도 감자를 상징하는 어떤 소비를 촉진하는 제품이 없다라는 거에서 좀 블루오션을 느꼈고 거기서 좀 착안해서 감자 관련된 제품을 엄청 개발했죠. 저희 와이프랑 그러면서 한 200가지는 도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그 손님들이 오실 때 저희는 제품 테스트를 계속 했죠. 그러니까 판매 추이를 보고 제품이 괜찮은 걸 계속 골라내느라 한 1년 반은 쓴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감자빵이 나온 것 같아요. 저희 집이 원래는 경상도에서 외식업 쪽을 하다가 IMF로 좀 많이 힘들고 나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오게 됐는데요. 사실 저는 어린 시절이 다 농업과 함께 했었어요.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던 게 그때도 어릴 때도 좀 느꼈지만 부모님께서 힘들다는 사실은 알았어요. 근데 그 와중에 생계가 이어가기도 하고 농장 운영이랑 뭐 집도 생기고 차근차근 빈 땅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신선했고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농업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대학교를 간다면 농업대학교로 좀 진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와중에 좀 찾아보던 와중에 거기를 졸업했던 형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그 입사 원서를 냈죠. 입학 원서를 냈죠. 입학 원서를 내게 됐고 또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네요. 그때는 일단 학비가 없다는 게 좀 메리트가 컸고 기숙사도 있었고 학비도 지원이었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또 해외 연수까지 있다는 생각에 한농대를 선택하게 됐죠. 한농대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친구들이랑 그 인프라 같아요.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에 너무 성적이 낮고 하지만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만점 받을 정도로 참 많이 지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감자밭이라는 것을 저희가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법인으로서 그 밭이라는 주식회사로 전환을 했어요. 그러면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농대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 친구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한농대에서 알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고 한농대에 좀 정신이 있는 게 빈밭에서 고랑은 어떻게 따고 물은 어떻게 주고 트랙터는 어디로 다녀야 되고 수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들을 빈밭을 보면서 상상하거든요. 그래서 A부터 Z까지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친구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. 한농대 친구들의.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일이 무섭지 않은 게 가장 도움 많이 받고 있고 졸업해서 느껴보니까 그게 뭔가 사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제가 아이디어가 많고 혹은 뭐 실행력이 많다 하더라도 일을 무서워했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일량을 농사꾼들을 알거든요. 근데 그걸 알고도 덤빈다는 그게 한농대에서 배운 정신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닭장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개체수가 늘어나면 달걀을 낳지 않는다고 해요. 그게 왜냐면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. 저는 서울도 그렇다고 좀 느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의 절반이 서울 속에 다 살고
10년을 벌어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다는 그 안정감 때문에 결혼이나 이런 것도 주저한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마다 특산물에 맞는 감자밭 같은 매장을 열 거고 거기에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을 할 거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쓸 겁니다. 그거에 맞게 우리는 우리가 피땀 흘려 농사지었어요 라고 좀 이전 세대가 말하는 그런 메시지 말고 뭐 유기농입니다 이게 더 귀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뭐 MZ도 공감할 수 있는 좀 재치 있는 감자빵이 저는 재치 있어서 좀 그래도 먹혔다고 보거든요. 그게 뭐 빵인데 감자같이 생겼어? 라고 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해내면 지역의 특산물들로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청년들이 거기서 고용이 되고 관광객이 10만 명이 온다면 청년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살지 않을까? 한 세대에 한 지역에 10명만 정착시켜도 후세대에는 그게 두 배로 되지 않을까? 그 시작점에 우리가 있다 라는 메시지를 항상 친구들한테 던지고 친구들도 공감을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친구들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. 그 농업의 미래에 선두주자가 한농대니까 꼭 들어오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